자, 오늘 한투증권의 박재영 차장님과 오늘 시황부터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 잠깐 쉬어가는 게 아니라 꽤 많이 빠졌어요. 분위기가 꽤 네.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만에 하락을 해서 예. 약간 하락에 당황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이게 주식은 매일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하신 분들. 특히 뭐 셀트리온 같은 것들.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었죠. 네. 오늘은 이제 그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사실 딱히 뭐 큰 악재가 있었다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기존에 다 있었던 이야기들. 네. 뭐 코로나. 그다음에 뭐 재정 정책, 재정 합의가 좀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있었는데 예. 결국은 많이 오른 데에 대한 부담이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사서 끌어올렸는데 오늘 외국인이 꽤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사서 끌어올린 종목들이 꽤 크게 하락을 했고요. 예. 지수는 코스피가 4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뭐 장 후반에 조금 뭐 반등 주나 오후 들어서 반등 주나 싶었는데 막판 되면서 또 꼬르륵 빠지면서 네. 외국인들이 참 열심히 노력을 해서 2700을 딱 맞춰놨어요. 2700 끝단위까지 못 맞췄고 2700.93포인트 예. 예, 끝났습니다. 근데 상승 종목수가 270종목이었고요. 하락 종목수가 560종목이었습니다. 어제 상승할 때랑 종목수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상승 종목수가? 네. 어제는 지수가 큰 종목이 오늘 빠졌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는 지수가 13포인트 올랐는데 한 500종목 한 350종목 정도 올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이가 크게 없죠. 지금 270종목이 상승했으니까 277종목이 상승했으니까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코스닥도 오후에 조금 반등 주는가 싶더니 막판에 우르르 밀리면서 906.8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20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예. 2%가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그런데 2%가 넘게 하락한 것 치고는 상승 종목수가 475종목이나 됩니다. 하락 종목수하고 비슷 800종목. 800종목. 좀 많긴 한데. 좀 많긴 한데. 그래도 2%나 하락하는 장에서 400종목이 70종목 거의 500종목 가까이가 올랐다라는 거는 예.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다.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가 급락을 했거든요. 네. 사실 큰 이유도 없어요. 오늘은 사실 백신 어떻게 정부에서 백신 어떻게 조달하겠다 그런 예. 계획이 나와서 그런지 백신이 나와서 치료제가 필요 없어지면 최근에 셀트리온이 오른 게 이제 치료제 때문에 강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사실 어제 미국에서는 설문조사를 해서 백신 맞을 거냐라고 했을 때 안 맞겠다가 40%가 나왔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뭐 백신 때문에 완벽하게 정복될 것 같지도 않지만 뭐 어찌 됐든 간에 많이 올랐다라는 뭐 부분도 것들이 있고 반영이 되면서 좀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들 기관 동시에 순매도를 했습니다. 고령자들이 집중적으로 좀 접종을 해주시면 주로 이제 이거 감염됐을 때 생명이 위험한 게 고령자들이나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이니까 네. 그분들이 뭐 한 절반 정도만 맞아주셔도 꽤 괜찮아진다고 하더군요. 젊은 사람은 좀 걸려도 뭐 그냥 크게, 그들끼리 그러다가 네. 낫기도 하고 확진자 네. 숫자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네. 당장 아주 급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맞으실 거예요? 저요? 네. 나오면 네. 순서 어디까지 돌아올지는 모르겠는데 맞아야죠. 맞아야 제가 워낙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제가 감염되면 여러 사람 피곤하지 않습니까? 저도 맞고 바로 티켓을 끊을 것 같습니다. 무슨 티켓이요? 해외여행. 아, 맞은 티켓. 사람은 여행 갈 수 있으니까? 못 갈까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것도 또 그렇게 됐네요. 네, 바로. 바로? 네. 어디 가고 싶어요, 많이? 베트남. 작년에 베트남 갔다 왔거든요. 비엔남. 네, 비엔남. 너무 좋더라고요.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회사가 없는 도시는 다 좋죠. 맞습니다. 베트남도 여의도 놀러 오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베트남인들도. 네. 우리도 사이공 가면 즐겁고. 네. 바꿔서 살면 양쪽 해피할 텐데. 근데 또 너무 오래 하면 너무 오래 하면 또 지루하겠죠. 네. 네. 잠깐 기분 좋았습니다. 네. 예. 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사실 큰 이유가 없어서 네. 오늘 이제 보고서를 읽은 것 중에 괜찮은 내용들 몇 개 추려 왔거든요. 앞으로를 준비하시라고. 네. 그래서 하나씩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박재영 차장님이 뽑은 괜찮은 네. 보고서. 이것도 괜찮은 테마네요. 예. 네. 사실 제가 최근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액티브 ETF거든요. 예.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가장 핫한 쪽이 이제 액티브 ETF입니다. ETF라고 하면 네. 지수를 추종하는 거거든요. 뭔가를 따라가죠. 맞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ETF 운영자가 할 일이 별로 없죠. 네. 그대로 담아야 되니까. 네. 예. 근데 액티브라는 거는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맞춰서 뭐 이 종목이 좋은 것 같으면 많이 담을 수도 있고. 펀드를 상장시킨 거더군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종목에 쏠림 현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네. 뭐 테슬라 좋다 그러니까 테슬라 막 담는 거예요. 그러면 걔들이 계속 사니까 테슬라 주가는 또 오르고 다른 액티브 펀드도 테슬라 이렇게 좋아? 그러면 또 사고 그럼 또 걔들이 수급이 되는 거또 오르고 이런 그 현상들이 중간 중간 막 담는 비중도 다르고 종목도 다르고 그렇더군요. 네, 자기 맘대로니까. 그래서 수급을 보면 네. 최근에 11월 달에 이머징 주식형 펀드에 190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중에 75%가 아시아에. 신흥국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아시아가 좋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75%가 쏠렸고요. 대만, 중국, 한국 이런 거 담은 맞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예. 여기다가 액티브 성격의 자금이 100억 달러가 유입됐는데 그중에 95%가 아시아에 집중됐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시아는 그러니까 액티브 자금들은 지금 아시아에 배팅을 한 거고 그럼 왜 아시아에 배팅을 했냐? 이게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진다라는 것에 배팅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 예. 이유는 대만의 설정액이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대만의 ETF 설정액. 그러니까 설정액이라면 펀드 규모인데 손님들이 자꾸 ETF를 사면 설정액이 늘어나는 그렇죠. 거죠. 네. 팔면 줄어드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설정액이 급증했는데 대만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IT 투자하는 거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엄청 사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지금 대만이 비싸졌기 때문에 한국을 사는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MSCI 코리아 지수에 이제 1년 뒤에 PER, PER 이게 네. 13.9배인데 타이완은 19.1배입니다. 훨씬 더 비싸죠. 물론 예. 이제 국가 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뭐 그래도 배당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 차이가 있긴 한데 꽤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예. 그 지역의 대표 그룹 기업 삼성전자와 TSMC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차이가 예. 꽤 난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지수 PER이랑 비슷합니다. 13.7배. 지금 네. 내년 실적 예상 네네네. 기준으로. 예. TSMC는 무려 23.8배. 그러니까 외국인이 봤을 때 야, TSMC 좋은 거 알겠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좀 비싸지 않아? 라고 이렇게 눈을 딱 돌려보니까 삼성전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많이 사고 있다. 이런 추이라면 외국인들이 계속 살 수 있다.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 좋아질 수 있다라는 논리고. 장이 참 좋긴 좋아요. 비싼 것 같으면 공매도를 치면 되는 건데. 네. 그럴 자신은 없고. 네. 그러면 조금 저렴한 피어 그룹에서 찾아보자. 네. 뭐 테슬라 공매도 쳤다가 뭐 얼마가 날라갔다 뭐 그런 뉴스들이 예. 나오니까 14년 그렇게 못하는 것 같고 유동성이 풍부해서. 그러니까 멀티플을 이제 얼마를 적용해야 되는 건지 참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유동성, 이런 낮은 금리가 처음이니까 네. 여기서 과연 적정 멀티플이라는 게 도대체 과거에 얼마였다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네. 거겠죠? 맞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저도 요즘 보면 보통 많은 분들이 저 그냥 이러도 주식 투자 안 하기도 하고 그냥 또 다른 생업에 종사하기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 몇십 년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 아이들, 우리의 손자들이 이제 박재영 차장입니다. 저처럼 크고 저는 할아버지 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때 할아버지는 혹은 아버지는 그 뜨거웠던 2020년, 2021년에 뭐 하셨어요? 그러면 이마 3% TV 열심히 했지. 뭐 이런. 대개는 뭔가 열심히 투자를 해야, 돌이켜보면 투자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 시기가 있고 조심했어야 되는 시기가 있고 다 있는데 몇십 년 지나고 나면 2020년이 어떻게 기록될까 그런 생각을 혼자 좀 합니다.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뛰어들어야 되는 시기입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또 모르겠어요. 근데 1970년 뭐 70년은 좀 이른 시대고 80년 뭐 아시안 게임 올림픽 이럴 땐 서울의 아파트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럴 때 뭐 분위기 휩쓸려서 아파트 사신 분도 있고 또 뭐 다른 이유 혹은 뭐 다른 생각 다른 활동 때문에 안 사시고 미뤘던 분들인데 나중에 이제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게 누구 잘못도 아니고 이건 이제 그럴까봐 그래서 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뒤늦게 고민입니다. 이 프로는 또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저처럼 간접 투자를 펀드로 네 저는 주식을 하지 않거든요. 예 뭐 이렇게 펀드를 좀... 하는 게 주식을 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직접 막 신경 쓴다거나 야 삼성전자 이렇게 올랐는데 막 그래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있잖아요. 네. 욕심을 조금 버리면 답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준비해 오신 또 다른 내용 어떤 거세요? 반도체 디램이 2년간 슈퍼사이클이 온다. 예. 이것만큼 좋은 기분 좋은 이야기는 없거든요. 뭐 사실이 아닐지라도. 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면 디램 그것도 디램의 슈퍼사이클이 오면 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네. 할 국가가 없을 거거든요. 이제 어떤 이유냐. 일단 2021년부터 공급이 계속 감소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디램 가격이 계속 떨어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안 했거든요. 최근에 그렇죠. 그리고 기존의 디램 라인 그러니까 약간 미세화 공정이 떨어지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예. 공정을 전환했습니다. 이미지 센서 아시죠? 네, 그런 걸로 CIS 이런 쪽으로 공정을 전환했기 때문에 공급이 계속 이제 줄어들 거고 디램 공급이 그럼 작년 이맘때보다 지금이 덜 나온다 이거죠? 그렇지는 않을 건데 예. 이제 증가량이 좀 이제 속도가 좀 줄 거다. 뭐 그렇게 수요는 이야기. 꾸준히 늘어나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효율이 좋아지니까. 예. 여기다 이제 DDR5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DDR4인데 예. 이제 DDR5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처음 생산하면 기존 공장의 생산성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효율도 조금 떨어지고 공급량이 좀 줄어들면서 예전에 예.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면서 공급은 좀 부진해질 거고 그런데 5G라든지 클라우드 이런 거는 계속 이제 관심이 늘어나니까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다. 네.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수요도 이제 그 판매도 좀 네. 코로나 때문에 부진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앞으로 이제 수요는 네. 회복이 될 건데 공급은 하루아침에 이제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급의 문제일 2년간 것이다? 슈퍼사이클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딱 마침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스팟 가격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 스팟 가격은 이제 현물 가격이 있고 고정거래 가격이 있는데 네. 고정거래 가격은 이제 큰 업체들이 야, 이번 달에 내가 뭐 이렇게 살 테니까 얼마에 해줘. 앞으로 계속 요 가격. 예. 네. 그러니까 매월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고정거래 가격으로 거래되는 게 한 90%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스팟 가격은 의미가 없는데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고정거래 가격에 반영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11월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으니까 11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내년 1분기 정도에는 반영될 거다. 그렇죠. 고정거래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렇게 되면 공급도 부족하고 가격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2년간 슈퍼 사이클이 도래할 거다라고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렇게 반도체도 되면 공급 부족하네 싶어서 좀 늘리려고 하면 한 2년 걸리나 봐요. 그렇죠. 뭐 아파트가 한 3-4년 걸린다고 하니까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이클이 하락할 때나 사이클이 네. 초기일 때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좋은데 안정성이 있고 다른 사업부도 있으니까 근데 사이클이 업사이클에서 돌아 나오면 이제 다운사이클에서 업사이클로 전환돼서 어느 정도 되면 예. 하이닉스가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좀 염두에 두시고 네. 두 종목을 반도체 업종을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설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장비 주주들도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사실 반도체 장비나 요런 뭐 소재 부품 이런 네. 쪽은 오늘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이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안 올랐어요. 뭐가요? 어떤 반도체 장비나 소재나 장비들이? 이런 쪽은 최근 좀 절었죠. 네. 예.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앞으로 투자 대안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잘 못 모십니다만 한동안 하나금융투자의 이주환 위원께서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에게 이런저런 강의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게 반도체는 대개는 반도체가 언제 오르냐 언제 내리냐 이거를 고민을 수요가 늘어났냐 줄어드냐 뭐 이걸 가지고 고민들을 하는데 반도체 수요라고 하는 건 거의 비슷하다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게 늘 비슷한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은 주로 이제 공급의 변화가 결정한다. 인류가 매년 숨쉬는 산소의 양이라는 게 그게 뭐 얼마나 차이 나겠냐 작년이나 올해랑 인구 늘어나는 만큼 좀 늘어나는 거지 반도체도 그렇게 보십시오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도 박 저도 본 기억이 있는 거예요. 네, 박 차장님 오늘도 네. 공급에서 뭔가 이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한투증권의 박지영 차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